사회 강론하겠습니다. 사회 강론 보시면 1페이지 왼쪽 상단에 3, 4학년 군 1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 3학년보다 1학기 1단원이야. 그럼 1학기 1단원 단원명이 뭐죠? 우리가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럼 이 단원은 몇 개의 주제로 나눠져 있을까? 4개의 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4개의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4개의 주제에 이제 근거가 되는 게 뭘까? 성취 기준. 그래서 그 옆에 성취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그럼 주제 1번이 뭐죠? 우리 고장의 위치죠. 그럼 성취 기준에 몇 번을 뭘 보면 될까요? 가야 가. 지도에 쓰이는 약속은 성취 기준에 뭐가 될까? 나. 우리 고장의 모습은요? 다. 고장 사람이 하는 일. 라. 이것만 이렇게 맞습니다. 알겠죠? 다른 건 순서가 바뀌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성취 기준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학습해야 될 개념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 개념을 찾아봐야 돼. 가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무엇? 위치, 위치의 밑줄. 그 위치를 무엇을 통해 찾아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도의 밑줄, 인터넷의 밑줄.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다 있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지도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방위 기호. 그래서 지도가 중요하고 방위 기호. 그리고 3, 4학년임을 감안했을 때 오른쪽에 무슨 지도? 그림 지도의 밑줄. 그 다음에 다에서는 산, 강, 들, 바다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와 같은 환경이라는 건뭘 말한다? 자연 환경. 그러니까 자연 환경은 식생, 토양, 기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걸 초등학교 수준에 맞춰 놓은 거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활 모습은 무엇? 인문 환경입니다. 그리고 라, 우리 지역의 주요한 산업을 사례로 우리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산업의 밑줄. 이것들이 공부해야 될거 맞죠? 그럼 이것들과 관련지어서 이제 맨 왼쪽에 우리 고장의 위치라는 말 있습니까? 그럼 거기서 고장이란 말과 위치란 말에 왜 선생님들 동그라미 하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보면 이게 계속 뭐가 될까? 반복 심화돼. 지역의 위치, 국토의 위치,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 그러면서 위치라는 게 계속 심화됩니다. 그래서 환경학대법, 그다음에 무엇?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와 관련 지어서 거기 보면 일정한 곳에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뜻하는 것으로서 수리, 관계, 상대, 좌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할까요? 수리적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럼 수리적 위치를 공부하려면 경도하고 뭐하고? 위도야. 그럼 초등학교 3학년 때 경도, 위도 공부했습니까? 2학년 때 공부했습니까? 선생님들. 2학년 때에서 3학년 때 경도, 위도 공부했어? 초등학교 다닐 때. 어? 그렇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공부를 안 했어. 이건 이 시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개념이야. 그러니까 요건 어디서 나올까? 중학교는 정말 공부 안한 사람이야. 5학년 때 하고 6학년 다시 나와요. 알겠죠? 반복 심화가 되니까. 그럼 그 다음에 관계는 주변과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계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상대, 기준점에서 거리 방향, 좌표, 기준점 중심으로 XY 좌표 표시하더라. 수리적 위치가 경도, 위도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지도, 위에서 내다보는 땅에 발선 종이 일정을 줄여서 그린 그림이더라. 그래서 방이 든 곳은 축척이라는 말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읽어보시오. 그럼 옆에 두 번째 주제는 사회과에서 강론 중에서 가장 임용고사에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지도에 쓰이는 약속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고장이니까 그림 지도 수준이야. 근데 범위가 세계면 무슨 지도? 세계 지도. 그럼 고학년 때뭐 나올까? 세계 지도야. 그럼 집에 세계 지도 하나씩은 있죠? 거실 벽에 있어가지고 방학 때마다 간곳 이렇게 표시하면서 아, 이제 두 개국만 가면 정복했구나. 그렇지 않나요? 나는 언제 어디에 가보나, 어디에 뭐가 분포있나 보지 말고. 그럼 세계 지도가 있으면 또뭐또뭐또 하나 있어, 집에? 지구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들이 이제 고항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도에 쓰이는 약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럼 지도에 쓰이는 약속을 공부할 때 맨 위에 지도의 구성요소에는 뭐가 있다? 동서남북과 같은 방향을 틀는 방위, 자연 인문환경을 표시하는 부인 기호, 실제 땅의 크기를 줄인 정도인 무엇? 축척, 등거선 또는 색을 이용하는 땅의 높낮이. 그래서 지도의 구성요소는 방위, 기호, 축척, 등고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방위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지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방위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동서, 남북. 그래서 네 개의 방위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있습니까? 그럼 이 중심으로 봤을 때 방위의 중심이 되는 기준은 북쪽은 도북, 진북, 자북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지금 도북이라는 것은 그림 지도, 지도에서 나타나는 그 북쪽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진북은 뭘까? 진북. 진짜 북극이야. 북극. 그러니까 북쪽인 북극 방향 있잖아. 요걸 말합니다. 알겠죠? 자북은 뭘까? 나침판. 자북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기호라는 거 있어요. 기호는 약속 맞습니까? 그럼 뭐가 제시될까? 법례. 법례 있어요? 축척 등고선의 기호는 세계적으로 공통되어 있으나 건물에 나타나는 기호는 조금씩 뭐하더라? 다르더라.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 땅의 높낮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번에 나왔던 겁니다. 땅의 높낮이, 이걸 등고선 있어요? 높이가 같은 곳을 이은 선을 뭐라고 한다? 등고선. 바다의 깊이는 뭐라고 하더라? 등심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그 밑에 색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등고선, 누구나 높이가 같은 곳을 이은 선분이란 말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 시험에 나올 때 멍 때려버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요번 임용고사 문제입니다. 초특, 초등 다 나왔죠? 이거 많이 맞췄을 것 같아요? 천만에. 굉장히 많이 틀린 겁니다. 연결할 때 순간 어떻게 연결할까요? 20, 20 직선 그어버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알파벳 I 모양. 이해하시겠죠? 아니, 그럴 수도 있어. 자기도 모르게 순간 아, 20 맞네. 이게 여기서는 선생님들 봐. 왼쪽에 20이 있죠. 선생님, 그 다음에 그 밑에 20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그리고 30이라고 11 사이가 있죠. 그럼 이런 식으로 뭐해? 연결이 되고 가운데 20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또 아래에 30하고 10 사이가 있죠. 내려왔다가 맨 오른쪽 15 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연결한 걸 뭐라고 한다? 등고선이야. 그러면 기온이 같은 걸 연결한 걸 뭐라고 그럴까? 등온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등온선도 이렇게 곡선도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고학년에는 이제 등온선이 나와요. 선생님, 그 다음에 축척 있습니까? 얘도 시험에 잘 나와요. 가장 많이 혼동합니다. 축척은 뭘까요? 땅의 크기를 줄인 정도를 축척이라고 합니다. 자, 많이 줄일수록 넓은 지역을 나타내며 적게 줄일수록 무엇? 좁은 지역 있습니까? 선생님, 많이 줄인다는 것은 대축적을 말할까? 소축적일까? 소축적이야. 소축적일수록 무엇? 넓은 지역이야. 그 다음에 적게 줄인다는 건 뭘까요? 대축적이야. 좁은 지역을 뭐하더라? 자세히. 그럼 대한민국 전도는 대축이야, 소축이야? 소축으로 실제 땅을 많이 줄인다 맞습니까? 자, 그럼 거기 소축적은 더 넓은 지역, 대축적은 더 자세하다. 소축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 그래서 맨 밑에 우리 지역의 위치란 말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이 크기에 이렇게 크기가 있으면 대한민국 뭐가 있을까? 전도가 있고 여기에 영등포구가 있을 수도 있겠지. 여기에 있죠. 이게 바로 뭐야? 전체와 부분의 관계 맞잖아요. 이게 무슨 지도야? 소축적. 이게 대축적이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축적은 더 자세한 걸 볼 수 있고 지역과 주변 지역을 자세히 볼 수 있고 맨 밑에 우리 지역에 뭘 파악할 수 있다? 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축척이 크면 클수록 자세한 걸 볼 수 있다, 넓은 걸 볼 수 있다? 축척이 크면 클수록. 이제 이게 헷갈립니다, 이제. 축척이 크면 클수록. 자, 정정하겠습니다. 이 언니 부산이라고 합니다. 부산. 베트남 아니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상처 입어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왔대. 부산으로 옮기자. 자, 선생님, 이 말 마저 틀렸어. 축적이 크면 클수록 더 넓은 지역을 볼 수 있을까? 자세히 볼 수도 있을까? 이게 분수야, 분수. 선생님, 축적이 크면 클수록이란 무슨, 뭘까요? 대축적을 말해요. 그러니까 축적이 크면 클수록인 것은 분모의 값이 작다, 크다. 분모의 값이 크다, 작다. 분모의 값. 선생님, 이거예요. 자, 5천분의 1이 있고 10만분의 1이 있어. 이게 대축적이야, 소축적이야? 대축적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 대축적이니까 축적이 뭐하면 뭐할수록? 크면 클수록. 이게 말장난이라니까요. 분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이야. 그러니까 축적이 크다는 것은 분수의 값이 그만큼 뭐하다? 크다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뭐할 수 있다? 자세한 걸 볼 수 있다. 그 말이야. 축적이 닿다는 건 뭘 말한다? 소축적. 보다 더 큰 지역, 더 넓은 지역을 볼 수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출제 잘 되었습니다. 굉장히 반복도 많이 됐고. 사실 지리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게 지도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우리 고장의 모습, 자연과 뭘 공부합니까? 인문. 이건 그 다음 다시 나와요. 우리 고장 사람들이 무엇 하는 일 있습니까? 이건 결국은 자연과 인문의 공통점 맞죠? 자, 그랬을 때 거기 밑에 자연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자연 환경이란 말이에요. 산들, 강, 바다, 기온, 강수량, 바람과 같은 자연적 환경으로서 자연 환경에는 뭐뭐뭐 받는다? 지형, 기후, 토양, 식생.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지형과 기후입니다. 지형과 기후를 자세히 공부해요. 그러면 지금 또 이제 나중에 더 심화돼서 나와요.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산업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건 산업 맞죠? 그래서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자연에서 얻거나 힘을 가하여 이용가치를 창조, 형태를 변경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편리하게 무엇 도와주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산업이라고 한다. 선생님, 그 말이야. 자, 그럼 결국은 이 산업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자연 환경 있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것은 자연 환경과 뭐의 관계? 산업의 관계죠. 무슨 학습으로 적합할까요? 탐 구학습.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3, 4학년 군의 1페이지 1단원은 굉장히 초등사회과에서 중요한 단원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넘겨서 2페이지는 제가 방금 하듯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별로 중요한 단어 아니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3페이지. 3페이지에서는 뭘 공부하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 어디에 모여 있어요? 중심지입니다. 자, 성취기준 가에 보면 어떤 말에 밑줄을 딱 그어놔야 될까요? 그렇지. 중심지의 위치야. 중심지. 그럼 이제 중심지에 가서 뭐하라고 그랬어?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잖아. 스님한테 지금 어디 가세요? 그렇지? 그러면 나에 보면 면담 견학. 그 다음에 오른쪽 중심지의 무엇? 특징. 그럼 중심지는 변화합니까?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거기에 따라 마치 우리도 이사 가요? 안 가요? 이사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중심지의 밑줄. 옛날 오늘날의 비교. 그러면 왜 중심지가 선생님들 변화합니까? 왜? 그렇지. 라의 교통통신의 밑줄. 그 다음 옆에 중심지 중심지의 비교야. 그럼 방금 체크해보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핵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는 중심지의 개념을 바탕으로 공부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선생님들 중심지라고 있습니까? 그럼 그 중심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역에서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는데 중심이 되는 곳으로 중심지는 도시, 도시적 치락으로서 행정, 경제, 사회, 문화, 공공기관 여러한 것들이 입지하고 그곳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무엇 모였다가 흩어지는 지역의 무엇 중심지. 그럼 여기서요 모였다가 뭐하더라? 흩어진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객관식이 나왔을 때 상주인구 밀도가 높다 낮다. 중심지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주로 어디서 놀아요? 놀 때 어디서 놀아요? 그렇지, 강남이죠. 그럼 강남에 가서 놀고 밤새도록 노는 게 아니라 집에 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중심지는 무엇? 상주인구 밀도가 뭐하더라? 낮다야. 그거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개념들은 복습할 때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 했고,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2학기 1단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우리 지역, 그 다음에 무엇? 다른 지역이라고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죠. 우리 지역, 다른 지역.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 지역과 지역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랬을 때 성취기 중 가. 가에서는 또 어디에 선생님들 밑줄 그으면 될까요? 우리 지역, 지역의 밑줄. 그 다음에 거기 옆에 스님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제 뭐 한다? 교류. 교류의 밑줄. 스님, 그리고 또 지도 인터넷의 밑줄, 위치의 밑줄. 그럼 지도 인터넷 위치는 어디에 있었어? 좀 전에 우리 고장에서 했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뭘 보면 될까요? 지역과 그 다음에 무엇? 교류.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다에는 뭐가 있을까? 지명 있어요. 그 다음에 라에서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가장 오른쪽 지역과 지역의 무엇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 결국 이게 지역과 지역은 서로 뭐하더라? 서로 관련이 있지. 교류하고 상호 의존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내용을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거기 밑에도 한 번씩 참고해서 읽어보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5페이지는 단원명이 뭐죠? 그렇지. 달라지는 생활 모습이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역사 파트하고도 관련될까 안 될까 이제. 되겠죠? 관련되는 내용들이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사실상 성취기준 보실래요? 성취기준 파트를 보시면 우리 지역에 살았던 조상들의 옛날 생활을 알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오늘날과 다른 생활 모습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는 선생님들 뭐냐면 옛날 생활 모습 그 다음에 오늘날 생활 모습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생활 모습은 무엇을 말할까요? 의식주를 말합니다. 의식주. 이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화한다. 선생님 그럼 다 김치 한복 온돌 있습니까? 먹과 무엇? 슬기지. 그러면 오른쪽에 사, 네 번째 주제에 이어져 온 조상들의 먹과 슬기 있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임용고사 문제화한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화할 수 있을까? 김치의 우수성을 써라? 어떤 걸로 물어볼 수 있을까요? 시민성 전달 모형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시민성 전달 모형. 왜 시민성 전달 모형에 이해가 될까요? 우리 민족은 그만큼 뭐하다? 그렇지, 우수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반항하지 말고 뭐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 말이겠죠. 그래서 시민성 전달 모형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라에서는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놀이. 그 다음에 무엇? 문화. 변화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리고 밑엔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것들은 사회과학적 지식이 별로 안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것들은 성취기준만 보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6페이지는 일단 다양한 삶의 모습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단원명이 다양한 삶 모습이죠. 그것과 관련지어서 이제 삶의 모습을 두 자로 줄여버리면 뭐라고 할까요? 문화야.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 다의 동그라미.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공부할까요? 다문화를 공부합니다. 뭘 공부한다? 다문화. 그럼 거기에 가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우리나라 다른 나라의 생활 모습을 찾아보고 특징을 비교한단 말 있습니까? 자, 밑줄. 우리나라 다른 나라의 생활 모습 밑줄 딱 하나. 그럼 여기 부분이야. 여기 부분이 선생님들 어떤 게 적용되어 있을까? 탄력적 환경학대법이야. 이해하시겠죠? 다른 나라까지 뭐 할 수 있어요?
확대해 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 다음에 문화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나의 환경의 밑줄. 그 다음에 그 옆에 문화 형성의 밑줄. 선생님, 그럼 이거죠. 다른 환경이니까 다른 문화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다른 문화도 뭐 해야 돼요? 존중. 오른쪽에 존중하는 자세의 밑줄. 선생님, 그래서 성취 기준과 관련 지었을 때 선생님 그 주제 보면 두 번째 주제가 다른 환경, 다른 문화죠. 네 번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배우고 존중한단 말 있습니까? 다 관련성 띄죠. 그러면 다에 보면 문화의 밑줄. 그 다음 거기 변화의 밑줄, 지속의 밑줄. 여기서는 무엇의 속성이 있을까요? 문화의 속성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문화적 차별 편견의 밑줄. 그리고 가장 오른쪽. 이러한 것들에 실천 방안이란 말 있습니까? 그럼 선생님들,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나라 문화를 뭐 해야 돼? 존중. 그것을 문화적 상대주의라 그럽니다. 자, 선생님, 성취 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화라는 건 사회과에서 굉장히 뭐 하더라?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자, 그럼 맨 왼쪽에 다양한 생활 문화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첫 번째 주제에 다양한 생활 문화. 여기서는 말 그대로 생활 모습을 뭐라고 한다? 문화라고 한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환경, 다른 문화 있습니까? 거기서 환경과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선생님들 다른 환경, 다른 문화 맞죠? 주제하고 총 관련성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다른 문화, 다른 환경이다. 자, 그 밑에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수단을 쓰는 문화는 뭐하더라? 다양한 방식이라고 있죠. 자, 그 밑에 문화의 변화 보십시오. 문화는 학습성, 축적, 전체, 공유, 다양성, 변동성. 뭐가 제일 중요한 말일까? 다양성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다양성이야. 선생님, 그럼 여기서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거야. 고장, 그 다음에 무엇? 지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세계. 이걸 다 포괄한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한 고장에 공통된 생활 양식이 있지만, 자, 좁게는 집집마다 뭐가 틀릴까? 생활 방식이 다르지. 그럼 고장 내에서도 뭐가 존재할까? 문화적 다양성이에요. 지역 내에서도, 나라 내에서도.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양성을 뭐 해야 된다? 존중해야 돼. 이걸 존중하지 않으면, 자, 우리 기혼 여성들, 집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싸움. 설거지를 저녁에 해야 되는가? 아침에도 되는가? 우리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본인이 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좀 서글프지 않으시는데. 본인 마음이겠네. 그날 컨디션 좋으면 저녁에 하고.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 문화의 다양성입니다. 알겠죠? 이런 걸로 막 많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양치하는 것도 막 양치하는 것도 싸워요. 막. 칫솔로는 위치로 싸워요. 위치.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싸움이야. 그러다가 누가 불을 지르지. 너는 그렇게 했니? 너희 집에서는 그렇게 했니? 친정은 그러니? 그러면서 뭐 할까 이제. 사요나라. 현실이야, 현실. 자, 그 다양성이라는 게 선생님 중요하고 특히 학습과 변동을 통해 후대로 뭐 하더라? 전승 또는 소멸되고 변화, 축적, 발전한단 말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학습, 그 다음에 변동 여러 가지 있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다? 다양성. 그럼 그 옆에 문화적 편견, 문화적 차별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문화적 무엇? 상대주의. 그러니까 문화적 상대주의는 결국 무엇을 인정하는 거야? 다양성을 그만큼 뭐 할까? 인정한다. 두 번째 줄. 문화 상대주의다. 문화가 다양하다는 걸 알고 서로의 차이를 무엇? 인정.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히 이 4번이 2012 개정 있지? 2012 초등사회과 개정에서 이 부분이 특히나 바른 인성 함양과 배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바른 인성 함양과 무엇? 배려. 여기 부분이 기본교육과정에도 나와요. 그럼 이 기본교육과정에 여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올까요?
부모님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다문화 가정이야. 그랬더니 자꾸 애들이 나를 뭐 할까? 놀리고 쳐다봐요. 그러면 나는 뭐 할까요? 난 이상한 놈이구나.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을 뭐 할까? 피하게 돼요. 그럼 그 애들을 만나면 어떻게 상담할래요? 나도 다문화야 이렇게 줄래요? 공감할 거야? 이게 바로 선생님들 잘못된 신념이 결국은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행동을 뭐 할까?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상담의 포인트는 인지야. 사고의 잘못성을 바꿔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 논리적으로 뭐 할까? 논박이야. 반복을 통해서. 이게 이제 RBT 맞죠? 여기 일반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초특에서 이게 사회과 있죠. 한번 여기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7페이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4학년 1학기야. 어디의 생활? 촐락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성취기 좀 보십시오. 또 이제 보다 보면 짜증이 나야 돼. 짜증. 왜? 어디에 위치해? 촐락의 위치에 위출. 또 지도 무엇? 인터넷. 그러면 나선홍 교육과정의 단점 알겠죠? 뭐라고 할까요? 짜증. 그랬으면 되겠지. 선생님 그 다음에 나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지역 촐락의 형성과 발달 과정. 다에는요. 촐락 지역의 생활 산업활동. 라는요. 촐락의 문제의 밑줄, 해결 방법의 밑줄. 자, 선생님 이렇게 했을 때 자, 첫 번째 주제가 뭐죠? 촐락의 위치와 자연환경이 있습니까? 촐락이라는 것은 자, 주로 농업, 임업, 축산업, 1차 산업에 생활하는 지역사회라고 있어요. 결국 물, 토지 생산성, 교통, 농촌, 호충, 다음에 무엇? 산지촌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농촌, 호촌, 산촌이죠. 이 부분은 무엇으로 묻기 아주 좋아요. 개념학습이야. 그러면 촐락이 무슨 개념? 상위 개념이고 농촌, 호촌, 산촌은 하위 개념이자 각각의 동의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슨 학습? 개념학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농촌, 호촌, 그 다음에 뭐야? 산촌이지. 자, 농촌에서 분명히 뭐가 있냐면 칠하게 분포를 뭐라 그랬어? 분포. 성취 기준에. 농촌은 집들이 뭐 할까요? 집들이. 그렇지. 고양이들 금방 안에 모여있지. 그래서 농촌에서는 집의 분포가 뭘까? 집촌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마운틴. 산 쪽. 산골짜기 산지촌 어떻게 돼 있을까? 집들이 뭐 할까? 산지촌이야. 분산되어 있으니까 산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농촌, 오촌, 산지촌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 맨 밑에 보십시오. 맨 밑에 제가 농촌, 오촌, 산지촌의 개념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자, 선생님 거기서요. 거기 밑에 이런 말 있습니까? 평야, 해안, 상가는 지형, 땅의 높낮이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비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농촌, 오촌, 산지촌은 뭘 가지고 분류했을까?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무엇? 칠하게 분포. 그 다음 두 번째 뭘까요? 그렇지. 직업 분포야. 두 개 같이 봐두십시오. 알겠죠? 그럼 그 다음에 거기 옆에 어디의 생활 모습? 촐락의 생활 모습에서는 어떤 게 선생님들 중요할까요? 촐락. 생산활동이 중요합니다. 무슨 활동? 생산활동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그러면 생산활동 보십시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연에서 얻는 농사를 가꾸고 바다에서 고기, 임산물, 지하자원 캔다는 거 있습니까? 만드는 활동 있죠. 거기까지 딱 그 다음 그 밑에 편리하고 즐겁게 해준 활동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일단 왜 이 부분이 선생님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냐면 애들은 생산활동을 어디에서 멈춰버릴까? 만든다는 거에 한정해버립니다.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 편리하고 즐겁게 해준 활동도 다 뭐가 된다? 생산활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농촌, 오촌, 산지촌에 뭐가 있습니까?
생활 모습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우리는 얘들에게 무엇을 지도하고자 할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뭘 지도할까? 촌락마다 발달한 뭐가 틀릴까? 그렇지. 산업이 달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촌락마다 발달한 산업이 다르다는 것은 촌락마다 자연 환경을 이용한 생산활동이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한 이런 부분은 무슨 학습이라도 될 수 있을까? 탐구학습이야. 자연 환경과 산업과의 무엇? 관계. 사회는 이렇게 교수학습 모형과 서로 접목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 그 다음에 4번 촌락의 문제와 무엇? 해결 있습니까? 그럼 다시 그 위에 성취기 좀 보십시오. 촌락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인구 무엇? 과소화, 그 다음에 고령화. 이건 뒤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때 봅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촌락을 공부했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도시로 가야 도시. 그래서 이제 8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도시. 그럼 이제 성취 기준 또 밑줄 그을 수 있겠죠? 가에 뭐가 있어 이제? 도시의 위치, 지도 인터넷, 위치적 특성 또. 나는 도시, 분포, 발달, 과정. 다는요? 신도시. 라는 도시 문제. 자, 결국은 촌락이 뭘로만 바뀐 거야? 도시로만 바뀐 거 맞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시하고 촌락의 궁극적인 차이가 뭘까요? 컨트리들 CGV라고 말합니다. CGV가 있으면 도시고 없으면 시골이다. 차이가 뭘까? 차이. 인구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도시. 도시는 뭐예요? 도시 보면 사회, 경제적, 정치적 활동의 중심들, 인구가 집중되고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 있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구가 집중 밀도가 높다는 말이야. 이게 중요한 말이야. 자, 그러면 네 번째 줄. 도시와 촌락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인구의 규모가 크고 밀도가 높다. 이거예요. 얘들은 뭘로 착각할까요? 땅 크기로 착각해버립니다.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봐봐. 보통 인구가 5만 명 이상 할 때 뭐다? 도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 다음 2번. 도시 분포와 그 다음에 무엇? 발달 있습니까? 도시 분포. 도시가 일정 공간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도시 분포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도시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 자연적 요인, 그 다음에 무엇? 사회, 경제 있어요? 지형, 기후, 인구, 행정, 역사, 산업, 교통 있습니까? 선생님, 사회, 경제적 요인, 이게 바로 이제 인문 환경 관련될까 안 될까? 관련되겠죠. 선생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인구가 많다고 광역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광역시가 되려면 주민들이 다른 도시에 의존하지 않고 뭐 할까? 그렇지, 자족. 도시 안에서 생활할 수가 있어야 되고 지역 사람들이 뭐 해야 돼? 찬성해야 되고. 알겠죠? 그리고 나라에서도 뭐 할까?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베드타운이란 말도 있고 자족도시란 말도 있고 그러한 개념들이 점점 뭐가 될까? 이제 세분화가 되겠죠. 일단 도시 문제와 해결 3번 있습니까? 선생님, 도시 문제와 해결하는 방안으로 뭘 개발할까요? 신도시. 그렇죠? 그럼 도시 문제 해결 보십시오. 도시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슨 문제? 인구 문제 맞죠? 인구 집중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구 문제 선생님 중 인구 문제 아니면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가 뭘까요? 아래에 다섯 번째 쓰레기 증가에 의한 매립장 처리 문제. 쓰레기 매립장 처리 문제 있습니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나중에 4학년 2학기 또 나와요. 왜?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 누가 서로 싸울 수 있을까요? 이제 시도청하고 시의회 있죠. 의사도 입장이 차이가 있어 없어?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 도시 문제와 촌락의 문제는 지역성과 그 다음에 무엇? 시사성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옆에 무슨 도시를 개발한다? 신도시. 신도시라는 건 결국은 뭘
보완하기 위한 거예요. 대도시 주변에 대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한 거 맞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대도시 주변 조성.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이제 이런 신도시와 관련 지어서는 위성도시가 있고 침상도시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확장도시, 그 다음에 자족형 도시 있어요 없어요? 그때 선생님 쭉 나와있죠. 위성, 침상 또는 뭐 자족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건 나는 잠만 자요. 일하러는 뭐 할까? 서로 나가겠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교통 체증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그러면 신도시 문제점과 대안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문제점 두 번째 교통 체증 환경 문제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슨 도시? 자족 도시. 많은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시 사람들이 도시 내에서 일자리, 도시 내 통근량이 많아서 침상 도시에 비했을 때 교통 체증 환경 문제가 덜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뭐 자족 도시 이런 말들은 선거철 되면 많이 하죠.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 많이 하잖아. 자,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합니까?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쓰면 공부합니다. 그럼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와 관련지어서 9페이지 보시면 성취기준 가에서는 어디에 밑줄 그으면 될까? 민주주의의 무엇? 원리의 밑줄. 민주주의 원리. 그럼 이 민주주의의 원리 이것은 무엇과 관련질까요? 주민자치의 밑줄. 결국은 선생님들 주민자치가 민주주의의 원리를 뭐 할까요? 실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에서는 자치단체의 밑줄 그리고 역할의 밑줄 다에서는요 선거의 밑줄 대표자 유권자의 밑줄 그 다음에 라에서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하는 일 비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선거입니다. 선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거는 무엇과 관련 지는 게 중요하냐면 사회과의 기능 목표 중에서 무엇? 기능 목표 중에서 그렇지. 사회 참여력과 관련 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 그럼 주민자치와 관련 지어 첫 번째 함께하는 주민자치 맞죠? 1번 주민자치란 지역의 일을 지역 주민 스스로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한단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 그리고 지역 문제는 중요합니다. 왜 지역 문제가 중요할까요? 화살표에서 재구성이에요. 이 지역 문제는 재구성해야 돼. 왜? 교과서에 있는 지역 문제가 우리 반 애들의 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지역성, 시사성이라고 딱 적어놔야지. 지역성과 시사성. 그래서 두 번째, 생활 경험과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절한 범위를 조절해 학습할 필요가 있더라. 생활과 관련이 학급 문제, 지역 문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밑줄. 학급 문제, 지역 문제. 요게 고학년이 되면 무슨 문제로 다시 나올까요? 정치 문제. 무슨 문제? 정치 문제로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뭘 통해서? 대화, 타협, 참여 있습니까? 자, 묶으십시오. 대화, 타협, 참여. 요거 선생님들 사회과에 국가 수준 교육 과정과 관련 지으면 이게 바로 뭐가 될까? 민주적 가치와 태도. 맞죠? 민주적 가치와 태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밑에 민주주의의 의미와 정신. 두 번째 줄.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존엄한 존재이며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 선생님 그 다음에 지역의 대표를 뽑는 무엇? 선거. 굉장히 중요한 선거. 그럼 이 선거와 관련 지어 뭘 봐야 될까? 투표. 자, 모든 국민은 정치에 뭐 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참정권이란 말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선거는 국민이 자신의 대표를 직접 뽑는 것이다. 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이 모여서 나라의 일을 결정하겠지. 그게 뭐야 선생님들? 대의민주주의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누가 뽑아주는 거야? 국민이 뽑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그 다음에 선거의 원칙 중요합니다. 네 개. 정해진 나이 그럼 뭐야? 보통 선거이죠. 만 몇 세? 19세. 그 다음에 1인 1표.
그래, 평등선거 누구나 똑같이 한 표야. 그 다음에 직접 가야 되겠지. 직접 선거. 그 다음에 그렇지 투표하고 나서 막 이런 식으로 V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선거? 비밀 선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거기 아래에다가 이 말을 적어 놓을까요? 선거의 과정. 실제 애들에게 선거의 과정 가르치거든요. 선거의 과정. 1번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 작성.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 명단을 뭐 해야 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2번 후보자 등록. 선관위에 이제 등록해야 하네요. 나 이제 국회의원 나갈 거다 등록할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선거운동. 네 번째 이제 뭐 해야 돼? 투표. 다섯 번째 개표 및 당선자 결정.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 할까? 당선증 발급.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면 일곱 번째 구속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요즘에 한참 시끄럽죠? 괜찮아. 이게. 그건 쓰지 마십시오. 알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투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투표가 무엇과 관련지어 잘 물어본다고 했냐면 제가 투표, 참여력이죠. 그리고 투표 부분이 자료 해석 분석으로 잘 물어봐. 왜 그럴까? 투표율 변화, 표나 그래프, 그래프로 많이 등장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유권자 역할 피선거권은 읽어보시고 선생님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우리 지역에 무엇? 지방자치단체 있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하면 제일 먼저 지방자치, 자치단체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무슨 일을 하는가 봐줘야 되겠죠? 지방자치 보십시오. 지방의 행정을 지방주민이 선출한 기관이 처리하는 제도라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거 맞죠? 그러니까 밑에 결국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고 나와 있죠.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선생님들 뭐가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줄.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 그 다음에 무슨 기관? 의결기관. 집행기관이 무엇?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의결기관 지방의회라고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제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장은 누가 있을까? 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구청장, 그 다음에 군수,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 그러면 지방의회도 뭐 할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있죠. 그럼 거기 보면 지방의회나 시군구의 자치단체는 누가 직접 선거합니까? 주민들 직접 선거. 근데 의회 의장은요? 의회 의장은 누가 뽑을까? 지방의회 의원들이 뽑습니다. 처음에 지방의회에서 몸 풀고 이제 어디로 가요? 국회의원으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보십시오. 그 밑에 지방의회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마디로 의결기관이지. 그치? 그걸 이제 좀 자세히 보면 의결기관으로서 조례 재정 개정 폐지 예산 확정 결산 승인 기타 법령에 한 사항 결정 그 다음에 주민을 대표 지방정부를 뭐한다? 감시 통지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이거 어디서 한다? 지방의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초등학교 순위에 맞춰서 뭐할까? 그렇지. 바꿔서 하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례가 중요해요. 조례. 이건 이 영어 그대로 나옵니다. 알겠죠? 조례하고 뭐가 있냐면 예산. 알겠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고 무엇을 검토한다? 예산을 검토한다야. 그럼 조례가 나오면 조례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규칙. 조례 규칙 맨 밑에 봐봐. 지방자치법규 있습니까? 조례. 자, 두 번째. 지방의회에서 만든 무엇? 조례. 자치단체장이 만든 게 뭐가 있을까? 규칙. 혼동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럼 이제 요거의 상위법인 법률, 헌법은 6학년에 나오고 6학년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치법규 아주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선생님 이거야. 여기 부분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통합형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요. 결국 이 지방의회나 시, 도청에 사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면 우리 지방의 문제가 뭐였어? 좀 전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 문제야. 그럼 이 설치 문제를 뭐 해야 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청에서는 뭐 할까요? 어떤 개발 계획을 세우고 어떤 걸 건설하려고 노력하겠지. 그럼 이걸 누가 검토해 줘야 돼? 의회에서 검토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안 맞아 이게. 왜? 대빵은 새누리당이야. 의회는 더민주야. 그러니까 이게 선발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본인은 무슨 정당을 지지하나요?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있습니까? 10페이지도 굉장히 임용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단 선생님들 경제생활과 뭐라고 되어 있죠? 합리적인 선택이 있습니까? 이 단원명 자체만 보더라도 의사결정인데 경제적 의사결정이야. 무슨 의사결정? 경제적 의사결정. 그럼 여기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성취기준, 자원의 희소성의 비출, 자원의 희소성. 그러니까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선생님들 뭐가 생겨요? 선택의 문제 맞죠? 자원의 희소성의 비출, 경제활동의 비출, 선택의 비출. 그 오른쪽 합리적 선택 기준 비출, 비용 만족감 사회적 영향.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 살려고 하더라도 뭐해? 정보 수집해야 하네요. 비용이 어떻게 되고 내가 이걸 삼으로써 만족감이 어떻게 되고 사회적 우리 가정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고민하겠죠. 그 다음에 나라 있습니까? 나라에서는 결국은 무엇을 중시하고 있습니까? 나라. 그렇지, 생산활동이야. 나에도 생산활동, 라에도 뭐야? 생산, 마지막 생산활동. 앞에 생산 나왔었죠? 또 자세히 나오죠? 이제 생산의 3요소까지 공부합니다. 이게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생산. 선생님 그리고 다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소비자의 권리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소비자의 권리. 자 그럼 왼쪽에 현명한 선택이란 말 있습니까? 그럼 경제생활과 경제활동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경제생활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획득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관련된 경제활동의 모든 과정으로서 어떤 것들을 포함할까요? 생산, 분배, 소비. 있어요? 자 그러면 상위 개념 그 다음에 무엇? 하위 개념으로서 무슨 학습? 개념 학습으로 굉장히 중요하단 말 알겠습니까? 생산, 분배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소비. 자 그 다음에 자원의 희소성 중요하죠. 그럼 자원의 희소성, 자원이 필요하는데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많지 않고 한정되어 있다. 이걸 뭐라고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누나의 생일 선물, 야구장가 둘 다 가고 싶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돈. 그래서 희소성이야. 이게 친누나일까? 아니면 여친일까? 거기에 따라서 뭐 할까? 달라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원의 희소성은 무슨 문제를 야기한다? 선택의 문제. 밑줄 선택의 문제. 그럼 결국은 희소한 자원을 이용해서 최대의 뭘까요? 만족을 느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다시 문두에 경제적 의사결정 그랬지. 그럼 경제적 의사결정 있습니까? 거기다가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결국은 저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이. 결국은 경제적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다? 최소의 비용으로 무엇? 최대의 만족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적어놓을래요? 옆에다가 정치적 의사결정. 우리가 경제적 의사결정 있지만 정치적 의사결정도 존재해. 정치적. 그럼 정치적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면 뭘 기준합니까? 그렇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선생님 결국은 그러면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를 뭐예요? 버리겠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기회비용이라고 그럽니다. 선택, 선택하지 않는 것을 포기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이 이루어지기까지 무슨 활동? 생산활동, 재화 서비스를 뭐하더라? 생산활동이 다 있습니까? 근데 생산과 관련 지어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밑줄. 근데 중요한 건 뭐가 포함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생산활동이 아니라고 착각해 버린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야구선수가 경기를 통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건 생산이 아니야. 생산활동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꿈이 뭐야? 꿈이? 선생님이죠. 교사가 애들을 가르치는 건 생산활동이 아니다. 생산활동이 아니다. 당연히 생산활동이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활동을 꼭 뭐 해야 돼? 기억해야 돼. 알겠죠? 이건 앞에서 나왔었죠? 여기까지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추가되면 생산의 3요소야. 뭐. 그렇지. 토지 자본 노동. 그럼 생각해봐. 초등학교 4학년한테 야, 토지 자본 노동이야. 애들이 알아먹을까요? 그럼 애들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땅, 또. 돈. 사람. 재료, 도구,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이게 뭐의 3요소? 생산의 3요소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재료, 도구,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애들한테 가르치냐면 자기 집이 바닷가야. 바닷가에서 몸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미역 누구야 지금? 손 들어봐. 아주 좋아. 미역. 미역이야? 선생님 그러면 이 미역을 생산하려면 재료는 뭐가 재료? 미역이지. 도구는 뭐가 있어야 돼? 도구. 손발? 직접 들어가서. 그거 되겠네. 배가 있어야 돼. 배. 사람은 미역을 따는? 그렇지. 어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재료, 도구, 사람 있죠. 이렇게 지도하는 게 결국은 생산에 무엇? 필요한 것들. 생산의 3요소를 이렇게 얘들에게 지도합니다. 알겠죠? 생산활동. 자, 선생님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무슨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부럽죠?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미안해. 자, 이런 일하는 사람들과 관련지어 성취균의 마지막에 생산이 있고 오른쪽에 뭐의 중요성? 생산활동의 중요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는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뭐가 있습니까? 똑똑한 소비자. 그럼 소비도 하고 뭣도 해야 돼? 저축도 해야 되겠지? 중요한 건 소비자의 권리가 중요합니다. 맨 밑에 소비자의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면 시험에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마트에 가서 이 공공회사 과자만 파나요? 세무회사 과자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마트 점원이 뭐라고 그럴까? 다른 데 가봐라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네 다른 데 갈게요 하거나 다음에 오면 연락 주세요 그렇게 하죠. 이것은 어떠한 권리가 침해당한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유롭게 선택의 권리. 이해하시겠어요? 선생님 그럼 또 자기가 자동차라서 자동차 이제 취직하면 자동차 사야 되겠죠? 뭐 살까? 자동차 벤츠. 벤츠를 산대. 벤츠 빚내가지고. 교사 되면 선생님들 빚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당연히 빚 잘 내줍니다. 카드도 만들어주고. 아, 저 이제 장기 같은 거 안 잡아요. 무담보야. 무담보야. 왜 쳐? 그래서 이제 샀어. 1억 주고. 브레이크가 바로 그 자한테 브레이크가.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렇지. 수리. 리콜. 리콜이라겠지. 이건 어떤 권리일까? 어떤 권리? 리콜 받을 권리. 그러니까 피해에 대해서 무엇? 보상받을 권리. 이 두 가지 정도 가장 애들에게 적합한 예시문이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에 소비자의 선생님들 권리와 책임 있잖아요. 관련지어 굉장히 많은 게 선생님들 제시가 되어 있죠. 구입한 상품으로서 위험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장소, 상표, 가격을 선택할 권리, 생산활동에 대한 자식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이 권리를 단체를 조직, 안전 쾌적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권리를 기억해라? 피해 보상이나 자유롭게 무엇?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있어요? 없어요?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가장 3, 4학년 군에서 시험에 많이 나온 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11페이지. 사회 변화와 무엇? 우리 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일단 성취 중 가. 가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일단 할아버지, 아버지, 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먼저 봐야죠. 아, 물론 그래 밑줄 그 자체 세대 간의 가족 수 밑줄, 가족 구성원 밑줄, 가족 형태의 차이의 밑줄. 그럼 이제 3대 이상이 같이 사는가? 그렇지 않으면 2세대가 모여 사는가 있잖아요. 요 관련해서 공부하는 굉장히 가족 형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뭐가 중요? 성 역할. 그 다음에 양성, 평등 사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에 뭐가 있을까? 인구 구성의 변화. 자, 라에서 뭐가 중요할까? 소수자를 위한 바가 있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과거에 이태원 가면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소수자의 무엇? 인권보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시청 앞 광장에서 몇주 전이었죠? 그 소수자 페스티벌 하는데 찬성해요? 반대해요? 본인들은? 찬성. 본인은?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야. 알겠죠? 요즘에 선생님 TV 보면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이런 애매한 것들이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이게 막 그 이런 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심심하면 보십시오. 심심하면. 아주 썸찍합니다. 이게 법정 드라마라 세상에 이런 일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이런 거 많아요. 저도 가장 최근에 봤던 게 뭐였냐면 결혼했어. 근데 시아버지를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 시아버지가 집에 오는 걸 싫어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아버지가 여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며느리가 없을 때는 여장을 하고 다녀요. 화장을 하고.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절대로 아버지한테 연락 없이 가는 걸 싫어해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정말 재밌더라고. 시아버지의 새로운 남자친구. 그 남자친구하고 둘이 이제 손을 잡고 가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완전 여자로 만든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 간대. 태국이나 필리핀. 거기 가서 뭐 할까 이제. 그 수술 받겠죠. 이게 그런 내용들이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결혼할 때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시아버지인가 시어머니인가 알겠죠? 반대인 경우 있잖아. 시어머니가 보니까 누구였어? 시아버지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꼭 결혼할 때 중요 사항입니다. 알겠죠? 그 전에 나는 누구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 알겠죠? 자, 그럼 거기서 1번 보자.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들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이야. 거기 핵가족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확대가족 있죠. 선생님, 핵가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2세대가 모여 사는 가족이야. 뭐다? 2세대가 모여 사는 가족. 확대가족은요. 3세대 이상이 함께 모여 사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세대가 아닌 뭐로 착각해 버릴까? 가족 구성원의 수로 착각한단 말이야. 구성원의 수가 아니라 뭐야? 세대수야. 2세대냐 그렇지 않으면. 3세대냐. 알겠죠? 그러면 성취균이 뭐냐면 옛날과 오늘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족 형태의 차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증가하고 핵가족이 증가하고 확대가족이 뭐할까? 그렇지. 줄어들겠지. 그게 무엇과 관련될까요? 과거에는 농업이야. 지금 뭘까요? 도시화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에 뭐 있어요? 성 역할이나 뭐 양성, 평등. 그럼 양성, 평등이라는 건 뭐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무엇? 참여를 보장받고 동등한 권익을 누린 거 있습니까? 이 부분이 무엇으로 잘 나올까요? 평등권입니다. 권리에서 무엇? 평등권. 그러니까 남자에게 차별이 아닌 누구한테? 여자에게 차별받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기를 가졌더니 회사에서 뭐 할까? 사요나라 항상 알겠지? 이런 경우야. 그래서 뭐 교직이 좋잖아요. 교직이. 오늘 아기를 가져도 뭐 할까? 그렇지. 육아휴직 3개월 할 수 있습니다. 신랑 잘 만나면 1년 할 수 있고 시댁에 돈이 많으면 2년간 가능해요. 알겠죠? 더 결혼 잘하면 그냥 그만둘 수도 있어요. 알겠죠? 정말 선생님 그렇습니다.
3개월씩 학교를 가야 돼요. 피곤한데. 그래서 아기를 가질 때에도 머리를 써야 돼. 몇 월 달에 아기가 나오면 곧바로 방학인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십시오. 그게 육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겨울방학을 딱 기준으로 맞춰놓으면 1, 2월까지 해서 5개월 버틸 수 있어. 알겠죠? 그게 애들한테 피해도 주지 않고. 그렇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지? 이런 게 이명이 나와야 돼. 아기를 언제 낳아야, 가져서 언제 낳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아주 실생활 교육 맞죠? 자, 선생님 그 다음에 거기 옆에 인구의 변화 있습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하지. 인구의 변화. 여기서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냐면 인구와 관련해서 두 번째 인구 문제라고 있어요? 없어요? 인구 문제라는 건 한 국가나 지역의 무엇? 인구 증가 밑줄, 불균형 분포의 밑줄, 인구 구성의 무엇? 불균형 있습니까? 선생님 그럼 일단은 인구 증감하면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사회적 요인, 그 다음에 자연적 요인. 인구 증감에 사회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을 알아야 돼. 그럼 인구 증감에 자연적 요인은 뭘까? 출생 또는 사망이야. 사회적 요인은요? 전입, 전출, 이민 이런 것들입니다. 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또 선생님들 인구 구성의 불균형, 지역 간의 불균형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밑에 평균 수명 증가, 낮은 출산율, 그래서 저출산 무엇? 고령화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중요할까? 고령화라는 말이 중요해요. 고령화. 그럼 맨 밑에 교과서의 장면 있어요? 없어요? 65세 인구 비율이 있습니까? 즉 정리하면 고령화. 자, 65세 이상의 노인인과 총인구의 무엇? 7% 이상일 때는 무엇?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는요?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는 초고령사회. 꼭 이 개념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가장 선생님 최근의 문제들이야. 가장 최근의 문제를 봤을 때 가장 최근의 문제에서 지금 가족들 나왔었죠. 그렇지, 가장 최근에. 그 다음에 인구 변화 있습니까? 인구 변화. 이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또 최근은 아니지만 2013년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권 나왔었죠. 그렇지? 오른쪽에 또 소수자의 권리 있습니까? 거기도 인권 관련돼야 한대요. 관련된 소수자의 개념 있죠? 이런 것도 봐야 돼. 소수자의 개념. 자, 소수자의 개념은 무슨 학습으로? 개념 학습으로 잘 물어봐. 선생님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으로 잘 물어볼까? 일단 이거야.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럼 무슨 학습? 탐구학습이야.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뭐 하자? 해결하자. 그럼 무슨 학습? 이것은 주로 찬반 논쟁학습이나 의사결정으로 더 많이 물어봐요. 아, 문제 해결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 해결학습에서 사회과학적 지식을 많이 요구하는 건 아니야. 주로 이 사회학 지식과 관련점 물으려면 의사결정이 나와야 돼요. 왜? 사회탐구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가치탐구. 그러면 찬반 논쟁은 뭐에 대한 정의? 개념에 대한 정의. 알겠지? 저출산이 뭐고 고령화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소수자란 말 있어요. 옆에. 소수자 북한 이탈 주민 있습니까? 그럼 좀 전에 선생님들 양성 평등이었지. 이탈 주민이라고 해서 승진에 제한이 있단 말이야. 그럼 평등권에 뭐가 돼? 유비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럼 소수자가 왜 중요하냐면 자, 맨 밑에 소수자의 개념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 소수자. 일단 소수자의 개념 관련 선생님 아주 중요한 건 어떤 게 선생님들 중요할까요? 소수와 다수를 규정하는 수많은 기준은 해마다 다르게 적용됨으로 밑줄 있어요? 이건 그러면 무슨 모형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상황 모형이야. 무슨 모형? 상황 모형. 그리고 얘들은 소수자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 얘들은 소수자는 뭐다? 그렇지. 숫자의 논리로 착각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될 다수가
있습니까? 다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엇? 소수자가 되기도 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자, 그 위쪽에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소수자 있죠. 거기에 소수자는 뭐다? 신체,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차별받으며 차별받은 집단에 속해 있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번째 줄. 소수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뭐다? 편견과 차별 여부란 말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소수자의 무엇? 권리.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중요하다? 평등권. 알겠죠? 자, 선생님, 정말 이 부분 보면 지식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모형과 많이 접목돼야 한대요. 대조. 그 다음에 12페이지. 12페이지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지역사회의 무엇? 발전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관련 지었을 때 가, 상징물의 밑 줄, 상징물. 그 다음에 나에서는 지역의 문제. 오른쪽 원인 파악, 대책 제안. 선생님, 이게 문제 해결학습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다에서 주민 참여, 자원봉사.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여기서요. 1번 상징물에 담긴 우리에게 특성에서 맨 마지막에 지역 상징물 있습니까? 이런 게 의사결정학습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지역의 상징물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 지역의 문제 찾아보고 해결하자고 그랬지. 이게 두 번째 지역의 문제 해결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의 문제 해결. 지금 지역 문제는 뭐라고 했어? 지역에 드러나는 문제로서 주차, 통학, 소음, 쓰레기 문제와 같이 밑줄 지역 안에서 나는 문제. 그 다음에 지역과 지역 간의 소원 이익에 관련된 문제의 밑줄. 자, 지역 문제는 뭡니까? 지역 문제는 지역 내의 갈등 문제가 있고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 문제가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소재야. 무슨 소재? 학습 소재. 학습 소재. 지역 내의 문제냐 지역 간의 갈등 문제냐. 그럼 이 지역 문제는 가로에서 지역성하고 뭐하고? 시사성이에요. 지역성, 시사성. 그럼 이 지역 문제를 뭐 해야 될까요? 해결해야 되겠지. 뭘 통해서? 대화, 타협. 이걸로 안 돼요. 결국은 뭘로? 다수결. 그럼 다수결은 뭐가 중요하냐면 맨 마지막. 소수의 의견을 뭐하더라? 존중하는 태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지역 문제와 관련 지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뭘까요? 님비 현상이야. 님비하고 핀피 있어요? 없어요? 그럼 쓰레기 매립장은 님비야? 핀피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둘 다 될 수 있어. 왜? 돈 줄게. 그러면 서로 뭐 할까요? 제발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다 봐야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에서는 주로 님비 현상을 잘 물어보죠. 그게 님비. 공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이 이롭지 않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님비. 핀피는 뭐랄까요? 이익이 되는 거 반드시 자기 지역에 유치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주로 님비 현상 쪽이 많이 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 지역의 문제를 이제 뭐 해야 돼? 해결해야 되겠지? 해결하려면 뭐 해야 돼? 적극 뭐 해야 돼? 참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옆에 주민 참여와 자원봉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주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2번이야. 지역의 문제 해결. 문제 해결 학습, 의사결정 학습, 찬반, 논쟁 학습 있습니까? 그것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뭐가 될 수 있다? 예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알겠죠? 쉬었다 하겠습니다.